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오지모의고사 시작합니다. 자, 총 4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 시즌당 4회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특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저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 때 언제나 항상 반드시 지키려고 꽤나 많은 애를 쓰는 항목이 바로 이거예요. 선 넘지 않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학습 상태에 따라 조금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학습량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문제를 볼 땐 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어. 때로는 드물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점 믿으셔야 돼요. 저희들이 구성한 모든 문제들은 과거 기출 사례에서 해당 개념 원리를 알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개념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 물어봤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면 EBS 연계 교재에서도 그런 식으로 야, 너 이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본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꽤나 어려워서 와, 이거 진짜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의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하는 과정들을 잘 듣고 생각해보면 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역시 과거 기출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이렇게 다 질문되었었던 요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신다면 차근차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낯설음이 있고 생소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배운 교과 범위 내의 개념 원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출제의 방식 중에 이제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있죠? 응용, 변형 하는데 조금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를 그냥 조금씩 바꾸고 변형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 수능문제 등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이 문제를 풀 땐 어떤 개념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잘 풀 수 있고 어떤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못 풀겠다. 이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요. 또는 자료를 해석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계산 과정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는 전혀 다른 자료나 다른 상황으로 질문이 제시되지만 그 문제를 풀 때 적용시키는 개념 원리들은 그렇지 과거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걸 비슷하게 적용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도 물론 공부가 되고 연습이 돼요. 하지만 전혀 달라 보이지만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과정을 풀이되는 그런 다양한 응용된 변형된 문제들 푸는 것 또한 많은 연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수능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교과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매년 문제들이 제작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작년 수능 문제나 재작년 수능 문제나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풀 수능 문제들이라고 해도 겉으로 볼 땐 달라 보여. 하지만 문제 풀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원리는 다 똑같은 거라니까. 맞죠? 그런 과정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문제 드렸던 여러 그런 어떤 구성들이라든가 문장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문제를 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형 문제 당연히 있죠. 고난도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새로운 형태 같아. 그리고 뭔가 어려워 보여. 그래도 교과 범위 내에서 배운 개념 원리로 다 풀리는 것들이에요. 선 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지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OMR 답안지도 제공이 되고 이따 활용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실전이다 생각하고 문제 풀고 마킹까지 끝내고 검토까지도 완벽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활용법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채점 서비스. 자,
모의고사 페이지 메가스터디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채점 서비스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회차를 풀었지. 답을 입력해요. 그러면 17번, 20번 두개 틀렸다. 점수 몇 점이다. 바로 딱 나와.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점이 편리합니다. 채점이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특정 회차, 특정 시즌, 특정 회차의 등급 컷을 산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뭐 이 문제 등급 컷, 1등급 컷이 몇 점인데 난 몇 점 맞았다. 사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문제를 잘 풀어냈고 어떤 형태의 질문에서 어떤 잘못된 오답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지 그런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후속 시즌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좀더 양질의 좋은 문제들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오지 패밀리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이렇게 제작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구성. 일단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끝났고요. 레벨 2 끝났고요. 레벨 3 5월달 현재 OT가 촬영되고 있는 시점에 열심히 제가 제작 중이고요. 강의가 업로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베이직 모의고사 상당히 중요하고요. 베이직 모의고사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베이직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 뭐야? 나 정도면 이거 건너뛰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실제로 3월달 그리고 5월달에 치러진 학력평가 문제를 본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2 수준 조금 더 가도 레벨 3 아니 이 정도 수준으로 학력평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공부라는 건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앞두고 오지 모의고사 시즌 1 5월달 그 다음 9월 평가 모의고사 앞두고 시즌 2, 그 다음 9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 그 다음 10월달 마지막 시즌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건 있어요. 6월 평가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잠깐 문제 난이도라든가 출제 경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우리에게 또 제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평가 이후에 제작되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6월 모평을 반영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올해 평가 모의고사의 난이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수준들 문제 구성들이 이런 정도구나 라는 어떤 걸 토대로 그 후속 시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조율하거나 조정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9월 평가 이후 상황도 그렇고 실제로 3월달, 5월달에 있었던 학력평가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볼땐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은 그 난이도는 절대 못 내요. 상위권의 변별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금 평이한 문제로 구성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지, 고난도 문제의 어떤 문항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즌별로 어떤 시즌이 난이도가 더 높냐, 후속 시즌이 그냥 더 어려운 거냐, 그거 절대 아니고요. 매 시즌 충분히 저희들이 열심히 제작한 문제들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후속 시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돼서 약간의 조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사실은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수능과 똑같은 난도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인정? 인정.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만일의 사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낯설음을 극복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빡빡하게 구성을 하는 걸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단언컨대 잘 들어. 베이징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선 5주 모의고사 특정 시즌의 특정 회차 만점 맞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객관식 문제 특성상 찍어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풀어내는 건 이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끝나기 이전에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3의 특정 회차를 풀었는데 그 중에 한 3, 4개 정도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예를 푸는 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의 어떤 취지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야 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만큼이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한 컨텐츠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이따가도 또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회차를 풀었을 때 점수가 몇 점이네 많이 틀렸네 여기에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틀렸다면 그래 내가 모르는 게 나왔구나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깨달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채우고 메꿔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더 기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베이징 모의고사, 5주 모의고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실력 향상, 점수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활용법. 자, 풀고 검토하고 답안 작성. 검토까지 꼭 해보셔야 돼요. 20분은 풀었네. 그래. 됐어. 맞춰보자. 아니고 검토도 해야 돼. 왜냐? 여러분들 검토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해본 사람이 잘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안대를 하는 연습. 이게 조금 어려운 회차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력평가라든가 여러 기출문제들을 풀 때 그렇게까지 시간 부족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능력을 길러야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 좀 시간 걸리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떡하지? 그러면 넘어가야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하나 풀었을 때 3점, 틀렸을 때 3점, 감점 내는 거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해서 겸할 수 있도록 하시란 소리입니다. 해보셔야 되고 최종 해설지 제공되죠? 해설지 꼼꼼하게 읽고 1차적인 내용 정리합니다. 그 다음 해설 강의 무조건 꼭 보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우주 모의고사 해설 강의 안 보고 문제만 풀어보고 해설지만 읽어보고 끝낸다? 저희들이 준비한 거에 진짜 이만큼밖에 못 챙겨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해설지에 담아두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강의에서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특정 시즌, 특정 회차에 특정 문항 번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전달하고 싶었고 여기서는 요것쯤 까먹었을 것 같아. 이 내용 이쯤 되면 이 내용 까먹었을 것 같아.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가 그 자리에 또 들어있고 이거는 꽤나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좀 헷갈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또 넣어놓은 게 있고 이거는 이런 정도 수준의 계산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또 넣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위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거 다 챙겨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아시겠죠? 한 회 풀고 정리한 다음에 해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회차 풀고 또 오답 정리한 다음에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한 회 한 회씩 끝내 가면서 공부해야지 점점 변하는 본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모든 회차 다 풀고 한 번에 정리하는 거 그거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어. 예를 들어 세 개 틀렸어, 다섯 개 틀렸어. 때로는 갑자기 한 번도 태어나서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지금 어떡하냐? 지금 나 그동안 공부했던 건 헛공부했냐? 이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했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안 풀어봤으면 모르지. 실력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혼자 다 됐다라고 착각한 채로 수능 시험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있다면 알게 된 거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하되 본질적인 공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아주 사소한 부분을 놓쳐서 틀린 거라면 괜찮겠지만 그 문제, 특정 문제를 풀 때 어떤 주요한 기본 개념 원리가 머릿속에 제대로 담아져 있지 않은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자각했다면 해당 주제에 대해선 개념 복습을 하셔야죠.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베이징 모의고사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왔다면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걸 오준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 점수에 상처받지 마세요. 알겠지? 이 문제,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을 상처 주기 위한 컨텐츠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은 저희 오주모의고사를 풀고 점수가 안 나와요. 알겠지? 앞서 얘기했잖아. 조금 빡빡하게 구성하겠다고. 그리고 뭐 좀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누구나 다 막 1등급이고 만점인 것 같잖아. 여러분들 1등급은 상위 4%까지만 1등급이에요. 100명이 앉아있잖아? 4명만 1등급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만점을 받거나 또는 하나 틀리는 건 아주 지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학생들, 그만큼의 공부를 끝낸 친구들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안 그래? 그렇다고 쫄지 마시고 가지고 담아주면 되지 뭐 열심히 해서 쫄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는 어려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가 평소에 받던 점수보다 낮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건드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거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 틀릴 수도 있지. 지금 내가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몰랐던 거를 지금 알게 되는 게 괜찮은 거라니까. 수능 시험 보러 가서 그 수능 시험장에서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그때 느끼는 건 늦은 거예요. 알겠지? 따라서 점수에 상처받지 마시고 점수가 몇 점인지 사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해설 강의 듣고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한된 시간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해서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진짜 실력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스스로 대견스러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시험은요 원래 그래 원래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했어도 당일의 어떤 긴장감, 체력적인 어떤 한계, 집중력 저하,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그 날 받아들이는 딱 문제에서의 낯설음, 생소함 이런 것들이 엄청 커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겨내고 극복하기는 그렇게까지 만만하진 않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단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그 완성되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과정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것보다 까짓 거 조금씩만 더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점 명심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지모의고사 이제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시즌 1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까지 각 시즌별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공부 차근차근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